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제11장입니다. 제11장. 이 K인문의 광장이죠. 제11장. 광장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 1960년에 쓰여진 작품이 되겠고요. 일종의 그 광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과 북이죠. 남과 북.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남과 북의 대립된 세계죠. 이런 대립된 세계를 오가는 철학도죠. 철학도 임영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일종의 해방 후에 그 해방 후그 남과 북의 체제죠. 남과 북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판해요. 객관적으로. 비판한 본격적인 분단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막그 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소설은 심층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그 해소가 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또이 시기에 이제 어떤 발표 시기 한계도 있었죠. 발표 시기에 한계. 이건 이제 뭐냐면, 그런 그, 이 소설 자체가 이제 휴전이 되기 전에 전시에 창작이 됐어요. 전시에. 그래서 전시 어목한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단 문제라든 이런 것에 대한 정면 돌파, 이 분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좀 불가능했죠. 이런 상황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좀더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그 작가는, 여기 나오는 최인훈 작가고요. 이 최인훈 작가는 나오죠. 1936년에 그 함경북도 회령 출생이고요. 월남우에 서울법대 4년을 중퇴하고 1958년에 군에 입대해서 6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1963년에 제대를 해서 이제 군 복무 중에 이제 여러 그 안수길에 의해서 그 여러 작품들이 추천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을 확고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이름을 떨쳤다는 거죠. 이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대 후에 회색인이라든가 또는 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런 문제작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54쪽에 이제 보면 254쪽에 첫 번째 줄 이런 말 나오죠. 바다는 크레스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빈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바다입니다. 바다. 이게 이제 좀 이따 풀 1번 문제에 대한 답인데, 이게 바다예요. 가로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로 오는, 자, 여기 인도에다 가로를 그어보세요. 세 번째 줄에. 인도배죠? 타고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윗부분은 바다의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 삼행부터 이 부분은 어떤 전쟁, 포로, 통합과 중립국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5쪽으로 이제 가보면, 거기 이제 255쪽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255쪽입니다.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들어오는 명준에게 다른 한 잔의 차를 턱으로 가린다. 일종의 여기서 이제 선장의 역할이 나오는 거지, 이 부분에. 그래서, 굴의 나룻이 탐스러운 그의 얼굴은 아리한 빗줄에서 좋은 데만 갖춘 듯 거무스름 막에 칠한 깎아놓은 토막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말 나와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 또 하나의 부채가 있고 아침부터 이 배를 지키는 전투기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때로는 마스트. 이게 이제 돛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 와서 앉기도 하며 줄곧 따라오고 있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갈매기. 두 마리가 나오죠. 가 날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갈매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나오는 거죠. 이명준 주위를 맴돌면서 그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 존재죠. 이게 이제 갈매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략 밑으로 가면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불렸던 시절에 사람은 속은 편했다.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님의 시절. 자, 이게 이제 봉건 시대라고 써놓으세요. 255쪽의 중량 바로 밑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밀실과 광장 이게 나오는데, 결국 밀실이라는 것은 약간 개인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광장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남쪽에서 이 만난 이명준의 첫 번째 연인. 이 누구냐라고 그랬죠? 자, 255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윤회가 나오죠, 윤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윤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6쪽에 중략 바로 밑에 보면, 256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민이 없는 공화국이란 뜻이겠죠.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런 말 나오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7쪽에 둘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진정한 광장은 어디인가?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좀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260쪽으로 가보죠. 260쪽에 이제 보면 한 열째 줄 정도에 나오죠. 윤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러지 마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남의 부인이라는.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이 부분 나오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태식과 이제 결혼한 윤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261쪽에 보면, 여기도 또 두 마리 갈매기가 나와요. 두 마리 갈매기. 무슨 여기 보면, 세 번째 달력, 셋째 줄에 큰 새와 작은 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새는 바로 이제 은혜를 가리키고, 이 작은 새는 딸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263쪽에 보면 광장과 밀실 사이 작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광장과 밀실 사이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단과 개인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을 쭉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264쪽, 광장과 밀실 이항대립의 경계를 넘어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광장과 밀실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의 어떤 그 상호 대립적인, 이름의 쌍으로 굳혀야 돼 존재된다고 나오죠. 거기 264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광장 밀실의 대입법들은 현실 이념, 집단 개인, 여성 남성, 현실 이데올로기, 마음의 길, 몸의 길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남북 자유주의, 공산주의, 국토, 바다, 인간, 짐승, 윤회, 은혜와 같은 상호 대립적인 이름의 쌍으로 구체화되어 존재한다. 이명준은 이 대립상으로부터 부재하는 진실 혹은 부재로서의 진실을 찾아가는 타의 모험으로서 광장의 소설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틀을 점점 허물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6째 줄에 나오죠. 265쪽에 1961년판 서문에 나온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대중의 광장이다. 여기 붙였어요. 라는 작가의 말은 광장 밀실의 이양 대립이 광장 밀실의 관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광장이 밀실이 될 수도 있고 밀실이 광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광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계를 넘어서려는 소설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준에게 여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명준에게 여성은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뭐냐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의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상징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6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작가 최인훈에게 부여된 지식인 소설 혹은 관념적 소설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광장은 매우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을 이데올로기의 압박과 현실적 고통에서 해방시킨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광장은 이제 정말 60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발표된지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되어 있고 268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광장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증언이면서 동시에 다른 역사를 꿈꾸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과 자살. 이게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고 다른 역사와 미래를 향한 상징적 투신으로서 부재로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꿈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일종의 진정한 분단문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전쟁 포로인 주인공이 탄 배의 행선지는 두 번째군요. 이게 어느 나라인가? 인도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바다고요. 세 번째는 이명준 주위를 맴돌며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 존재는 갈매기였죠. 255쪽에 나오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남쪽에서 만난 이명준의 첫 번째 연인은 윤애입니다. 윤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북에서 헤어진 연인을 전쟁 때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새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이 부분은 여러분 직접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서 어디에 나오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그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 제 11강이었죠. 11강. 최인훈의 광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광장이란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